이제 드디어 출발합니다. 짐 싸가지고 차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얼른 가겠습니다. 여자친구를 태우고 공항으로 갈 겁니다. 피곤하다. 가서 잘 쉬고 오겠습니다. 지금 차 막혀가지고 좀 불안해 죽겠어요. 늦잠 자가지고. 공항 도착했어요. 도착했고 우리는 출발하는 대로 올라가고 있어요. 안절부절. 걱정돼, 걱정돼. 빨리 가야 돼. 너가 늦잠 잤잖아요. 늦잠 자가지고 지금 늦게 왔어요. 한 시간 기다렸어요, 제가 한 시간. 빨리.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8.4km? 그렇게 많아? 너 나와 컸으면 어떡할 뻔했냐? 아이. 찍혔네. 오케이. 짠. 누나가 짱이지? 누나가 짱이에요. 아니 근데 한정. 아 일단 출국 취소 빨리 안으로 들어가. 한정 뭐 한다. 안에서 해도 돼. 우리 체크인하고 수화물 5분 만에 끝났어. 체크인은 내가 했고 수화물은 내가 했어. 반응이 없지. 고프로 사망. 저희는 우여곡절 끝에 비행기를 정말 잘 타게 됐는데 카메라가 고프로 카메라가 말썽인데요. 어떡해. 안 돼. 이따 켜지겠죠? 전원 연결해 봐야겠다. 이따 그러면 일단 비행기 타고 다낭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지금 탑승 완료했어요. 도착했습니다. 지금 도착해가지고 출국 심사 간단하게 끝나고 짐 기다리고 있어요. 내 가방은 언제 나올까? 여기 있다. 나왔어. 오! 이제 나올 거 이제 나와. 지금 제 가방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파다. 근데 저희는 다낭 돕기 위해서 미리 픽업차를 예약을 하고 와가지고 편하게 호텔까지 이동할 겁니다. 돈도 찾았고 숙소 체크인도 잘 했으니까 한번 숙소에 들어가 봅시다. 네. 딱 뷰가 바다 쪽이네. 우와. 와우. 대박이다. 우와. 운전 잘해줬어.
예예예. 예, 예. 어 여기 슬리퍼 없나요? 이런 데는? 슬리퍼 아까 봤는데다. 맞아요. 이게 유명했어. 뭐? 화장실. 아 오케이 맞아. 오케이. 화장실. 이거는 아 여기 이게 있어. 이렇게. 아 커튼 치우고 있어? 어. 아. 그냥 호텔에서 쉬고 싶다 갑자기. 우리가 예약한 뷰가 오션 뷰, 오션 뷰. 와우 대박. 여러분 여기가 미케비치 해변인데요, 여기 해변이 세계 4대의 해변에 속한대요. 호텔 침구는 하얀색인데가 좋대요. 그래야지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도 보이고. 와 근데 완전 정갈하게 잘 해놨다 세팅을. 면세점에서 우리 뭐 샀어요? 저는 탐이 레이벤 선글라스 산 거예요. 메이드 인 이태리. 네. 이게 진짜 웃기게 어떻게 고른 줄 알아요? 내가 맨 처음에 어 이거 괜찮을 것 같으니까, 이거 너무 아저씨 같으니까 네 맞아요 고객님 이게 제일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어 그래요? 이러면서 갑자기 이거 샀어요. 그래서 에어컨 틀었는데 어 이뻐요. 괜찮아요? 네 고개를 좀 내려봐요. 아저씨 같아 되지 말고. 네. 베트남 호텔은 220V를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과연 고프로는 0%네요. 켜져 있었네요. 다행이다 그래도. 어 다행이다. 일단 충전을 해놓고 일단 나갈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어 제가 베트남 여행 오면서 좀 특별하게 신경 썼던 부분이 위생인데요. 그래서 위생을 위해서 챙겨온 것들이 있어요. 그거 한번 몇 개 소개해 드리려고. 이거 세 개예요. 이거 세 개인데 이거 하나는 이렇게 생겼어요. 시나모니오. 이거는 벌레 약간 깊이 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그냥 이불 같은 데 뿌려도 되고요. 그리고 몸에 이제 뿌리고 다니면 좋아요. 그리고 침구류에 또 배드버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따가 외출하고 와서 침대 한번 싹 뿌릴 생각입니다. 솔직히 여기는 4성급 호텔이고 또 지어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깨끗하다는 평이 많아가지고 여기는 좀 솔직히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호이안에 있는 호텔은 벌레가 나왔다라는 그런 평들이 좀 있어가지고 좀 걱정이 돼가지고 비오킬이랑 이거 그 동남아 여행 하시는 분들은 이거 아마 다 아실걸요. 이거 하나씩은 무조건 챙겨오실 거예요. 이거는 몸에 뭐 무해하다고는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몸에는 안 뿌린다고 하고요. 침대 프레임에 이렇게 둘러서 뿌린다고 해요. 그래서 호텔에 들어왔을 때 이제 벌레가 있는지 없는지 잘 체크하시고 뿌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이게 약간 제가 좀 진짜 좀 스케일이 크게 준비한 게 하나가 바로 이 샤워기, 샤워호스 맞나? 바디러브에서 나온 퓨어썸 샤워기. 최고다, 참 맛있죠. 이거는 처음 봤어. 아니 근데 이게 우리나라랑 좀 다른데요. 그래서 피부가 좀 예민한 사람들은 물갈이라고 하나? 그런 거 있을 수 있다고 피부 막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큰맘 먹고 그리고 이거는 돌아가서 저희 집에 다시 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터가 들어가 있는 샤워기를 가져왔는데 연결 안 되면 어떡해. 오케이! 오! 성공! 그럼 이제 진짜 다낭 시내로 나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따가 뵙겠습니다. 안녕! 저는 진짜 너무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안 먹어요. 일단은 뭐 쇼핑이고 구경이고 그냥 일단 맛있는 거부터 먹으러 가겠습니다. 마담란이라고 제가 알아본 곳인데 지금은 좀 인기가 많아져서 한국 사람이 많아졌다고는 하는데 이곳이 원래 가면은 한국 사람이 별로 없는 집이래요. 로컬. 네 근데 지금은 많아요. 이 그놈의 다낭도깨비가 좋은 점도 있지만 그놈의 다낭도깨비라니요. 그 그놈의 아니 와 드디어 우리가 첫 번째 먹는 장소에 도착을 했어요. 어디에 왔죠?
저희는 마담란이라는 곳에 왔어요. 마담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 베트남에서 먹는 첫 번째 망고 주스. 아, 망고 스무디. 맛있지? 진짜 맛있어. 어우, 오바. 망고 내일 먹을래. 진미가 한번 먹어봐요. 맛있어? 왜 반세오 반세오 하는지 알겠습니다. 반세오. 오, 이렇게 귀여워. 맛있다. 여러분, 이게 원본인데 현찬이 만들었어요. 맛있? 맛있? 맛있으면 됐어요. 1층은 식료품이고 위에는 이제 막 옷 같은 거. 했어요. 쇼핑 잠깐이었지만 폭풍 쇼핑. 아 진짜. 연유 커피. 약간 더위 사냥 녹인 거 먹는 맛인데. 진짜 더위 싹 가시고 그리고 당 충전 제대로. 제대로. 콩카페 너무 좋았죠. 저게 진짜 사이공 커피이지. 저게 사이공. 응. 사이공. 베이비. 오글스. 오글스 사이공. 사이공 도미니. 호텔 가가지고 루프탑에 있는 인피니티 풀 수영장에 갈 겁니다. 야경을 보면서 수영을 할 겁니다. 아, 신난다. 기대돼. 그냥 수영복 아니에요? 수영복 가져왔어? 가져왔어? 응. 뭐 입지라는 말에 뭐 여러 개를 가져왔다 그랬어요. 그럼요. 수영복 없대며. 수영 샀죠. 샀어 결국? 이틀 전에 급하게 사셨네요. 아, 아까 덥고 짐이 많아가지고 제대로 찍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한시장 갔을 때는 도저히 뭐 찍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옷이 안 보이는데 패턴, 네. 패턴 있게 잘했구나. 그러니까 진짜. 일부러 이거 가져왔어. 그래서 진짜 무슨 그냥 빨래 해가지고 넣은 거 특히 그냥 여기 다 젖었어요. 그냥. 근데 귀여워. 베트남 사람도 너무 귀여워. 오케이. 제가 오케이를 되게 많이 하는데 오케이 안 보이죠? 오케이 오케이로 감정 표현을 다 합니다. 아, 좀 깎아주세요 했을 때 오케이 좀 약간 난처해. 오케이. 아, 오케이가 아니야 그지? 오케이. 오케이. 가만. 22층 대박.
어때요? 겁나 기뻐. 겁나 기뻐요. 와, 야경이 미쳤습니다. 지금 승민 겁나 예쁘게 나와. 아, 진짜? 오, 대박, 대박, 대박. 아, 오. 대박이지? 여러분, 진짜 너무 좋아요. 일단은 더운지 전혀 모르겠고 담대니까 시원한 것 같아요. 네. 담대니까 바람도 꽤 불고, 그리고 저쪽에 다낭 시티 뷰를 제가 좀 보여줄게요. 야경 뷰. 카메라 빠뜨리면 끝이야. 여러분 진짜 좋습니다. 진짜 너무 좋아. 여러분 수영복 입으려고 진짜 헬스 열심히 했는데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왠지. 안타까운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뚜둥. 사건 당일은 1시간 전으로 돌아갑니다. 정말 오늘 하루 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낭에서 맛있는 식사도 하고, 그리고 풍경을 보며 걷기도 하고, 한시장이라는 곳에 가서 가족들에게 줄 선물과 우리가 입을 옷들도 사고, 그리고 콩카페에 가서 맛있다는 코코넛 커피와 코코넛 스무디도 마시고, 야경을 보며 택시를 타고 와서 옷을 갈아입고 수영복으로 반복한 다음에 옥상에 있는 루프탑 인피니티 풀에서 재밌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재밌게, 그리고 아주 멋있게 인생샷을 건지고 마무리 짓고 이제 제대로 놀아볼까 하고 카메라로 타임랩스를 켜놓고 놀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아 이제 카메라 찍지 말고 수영합시다 하고 타임랩스를 끄려고 가는 순간에 따단! 이를 놓고 올게. 홀 카메라! 제 카메라가 물 속에 누워 계셨습니다. 누워 계셨음. 살려고 렌즈를 물 밖으로 빼놓고 발버둥을. 네? 살리려고. 아니 카메라가 스스로 스스로 살기 위해서 렌즈를 물 밖으로 빼고 발버둥 치고 있었지만 이미 들었을 땐 늦은 상태였습니다. 뒤늦게 배터리를 빼고 전원을 끄고 말린다고 말렸지만 다시 깨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아, 카메라야. 미안해. 내가 욕심을 부렸어. 미안하다. 카메라 빠뜨리면 사망이다. 카메라 빠뜨리면 끝이야. 한 가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제발 SD카드만큼은 살아있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남은 여행 영상과 사진은 아이폰과 고프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We know the same thing. We're both compasses. And the people don't know. Worries on our heads. Cause we're pretty bad guys. Trying to look great. We could do anything. To a bit of fame. I'm looking for one that our kids on lips. But we try to war. I'm a lady with guns. You're running when they want more. And the people don't know. Worries on our heads. Cause we're big.